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아, 뭔가 쟁탈전을 벌였나 본데 저 사진은 누굽니까? 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여야가 이 송 의원이 들고 나온 인형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인형이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 송 의원이 가지고 나왔던 인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름도 있는데요. 대장동에서 데려왔다고 대똥입니다. 오늘 국토위 회의에서 벌어진 대똥이 쟁탈전 한번 보시죠. 대똥이 좀 갖고 오세요. 대장동 개발 소위 양두구육이다. 양의 탈수고 이 불독, 이 탐욕스러운 불독의 이 속성을 보이는. 왜 나가세요? 좀 들어보세요. 제가 대똥이를 가져온 사연을 이거 사연을 저렇게 설치를 했는데 왜 대똥이가 이제 내왔는지 한번 들어봐요. 사연도 한번 들어봐요. 사연 좀. 이거 좀 송석준이 좀 말려 저기 대진짜 생각하게. 네, 그래서 송 의원 인형은 돌려받았습니까? 네, 저 인형을 여당 의원이 가져간 건데요. 바로 송 의원 측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참, 지금 나오는 저 때는 이제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 때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앞에서도 같은 인형을 꺼냈었죠. 이 대장동 개발은 공공개발 탈을 쓴 민간 개발이라면서 양두구육,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국감까지 포함해서 오늘 다섯 번째 같은 인형을 가지고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참, 다섯 번이나 갖고 나온 송 의원이나 인형 때문에 이 회의장 나간 여당 의원들이나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여당 의원들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국회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냐라는 불만과 함께 너무 자주 들고 나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시큰둥했다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따져볼 게 참 많죠. 하지만 인형과 고성 말고는 남은 게 없었던 오늘 회의였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랑은 못하고 보통 선거 때는 이제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 후보 매력을 자랑하기 바쁜데요. 네, 이번 선거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늘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에서 나온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큼만 약점이 있고 그만큼만 장점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한 얘기군요. 네. 경선 때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네, 아시다시피 설 의원은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앞장서서 공격해왔죠. 경선 이후에 두 사람 이렇게 포옹도 하고 또 설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도 했지만 진정한 원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후보 자랑은 못하고 국민의힘도 뭐 상황이 비슷하죠. 네, 윤석열 후보의 잦은 말실수 논란 때문에 캠프 인사들도 자세를 낮췄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많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따로 키우는 식용개가 있다.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그 뒤에 언급을 해야 되는데 미완의 문장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개식용에 반대하고 다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합니다. 네, 홍준표 캠프의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도 홍 후보가 덕이 없어서 뭐 친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에 수긍을 하면서 다만 홍 후보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와 다 연관이 있겠죠. 네, 후보마다 약점들이 있다 보니까요. 여야 모두 상대당 후보 의혹 홍보하기 바쁜데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 자랑 경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후보 싫어서 다른 후보 찍는 것보단 그래도 그 후보가 좋아서 찍는 게 더 좋은 일이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